자, 알록달록 분수공책과 담임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동그란 모양의 색종이 하나, 둘, 그리고 학종이 셋, 넷, 색종이 네 장과 가위와 풀을 준비해 주세요. 자, 알록달록 분수공책의 표지를 보면 여섯 개의 나라의 국기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똑같이 나눈 국기가 있고 똑같이 나누지 않은 국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똑같이 나눈 것과 똑같이 나누지 않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알제리. 알제리라는 나라의 국기를 그릴 때에는 전체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크기와 양을, 모양을 똑같이 나눈 것인가요? 네, 맞아요. 알제리 국기는 똑같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런데 파키스탄 국기를 그릴 때에는 전체 국기를 이렇게 나눈대요. 이것은 똑같이 나눈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두 개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 초록색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알제리에서 말하면 맞지만 파키스탄 국기를 보고 초록색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틀려요. 이걸 분수로 얘기해 볼까요? 초록색 부분은 전체의 몇 분의 몇?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지만 파키스탄 나라에서 초록색 부분은 전체의 2분의 1입니다. 하면 이건 맞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분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독일과 콜롬비아를 볼까요? 독일 국기는 전체를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나누었대요. 콜롬비아 국기는 전체를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누었어요. 둘 다 세 개로 나눈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나눈 양을 볼게요. 독일 국기는 검은색 막대랑 빨간색 막대랑 노란색 막대가 같은 굵기지만 콜롬비아 국기는 노란색 막대가 굉장히 굵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나라에서 국기에서 빨간색 부분을 얘기할 때 독일에서는 빨간색 부분은 독일 국기 전체를 몇으로? 셋으로 나눈 것 중에 빨간색은 몇 부분? 한 부분. 그래서 빨간색은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3분의 1입니다. 하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빨간색, 이것도 한 조각이잖아요, 선생님. 이것도 셋 중에 하나예요. 라고 콜롬비아 국기에서 전체를 셋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빨간색 부분입니다.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콜롬비아에선 틀린다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나이지리아 국기 볼게요. 나이지리아 국기는 수학책에서 배웠듯이 전체를 초록색 부분은 전체를 몇으로? 셋으로 나눈 것 중에서 초록색은 몇 부분? 두 부분이에요. 그래서 3분의 2만큼이 초록색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마다가스카르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는 이렇게 나눈대요. 이것은 전체를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이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길이와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길이를 재어봐야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길이를 재어봤더니 가로가 38mm가 나왔어요. 또 빨간색 막대에 세로를 재어봤더니 길이가 세로는 18mm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흰색 막대를 봅시다. 흰색 막대를 재어봤더니 길이가 37mm예요.
그리고 흰색의 가로를 재어봤더니 가로가 18mm네요. 선생님이 혹시 잘못 쟀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재었더니 흰색의 가로가 38mm가 나왔어요. 자, 어떤가요? 마다가스카르도 흰색과 빨간색과 초록색의 크기는 모두 똑같이 나눈 것이 맞아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초록색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서 한 조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걸까요? 네, 마다가스카르도 똑같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뉜 국기는 알제리, 독일,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4쪽을 보면 분수를 알아볼까요? 1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이 비어 있는데 왼쪽에는 선생님과 함께 색종이를 오려서 붙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2분의 1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렇게 있는 동그란 모양의 색종이로 2분의 1을 만들어서 가위로 오려서 붙여 봅시다. 자,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친구도 있고 뒷면이 하얀색인 친구도 있어요.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누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으로 접어요. 접은 다음에는 선에 맞춰서 똑같이 가위로 잘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자, 이것을 붙일 때에는 간격을 조금 떼서 붙이고 조각의 색깔을 반대로 뒤집어서 다르게 해서 붙입니다. 자, 선생님은 한쪽은 초록색, 한쪽은 연두색 이렇게 붙일 거예요. 만약에 뒤쪽이 흰색이라 흰색을 붙여도 되나요? 이게 궁금한 친구들은 됩니다. 흰색 조각도 반드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였어요. 자, 부분은 연두색을 얘기해도 되고 초록색을 얘기해도 돼요. 자, 부분은 선생님 연두색 부분을 얘기할게요. 이만큼은 전체를 똑같이 둘로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맞나요? 자, 이것을 분수로 어떻게 쓰죠? 전체를 나누는 건데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연두색이야. 그럼 연두색은 2분의 1이야. 초록색은 어떤가요? 초록색도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2분의 1을 여기 있는 학종이로 만들어 볼게요. 학종이로 선생님이 2분의 1 만들어 보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똑같이 둘로 나누어야겠죠? 반으로 접어서 가위로 똑같이 자르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너무 빨라요 하는 친구들은 영상을 일시정지 했다가 다 자르고 붙인 다음에 켜도 돼요. 자, 선생님은 한쪽을 뒤집어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까? 맞아요. 전체를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뒤집어져 있는 이 부분도 똑같이 전체를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까?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한 사람은 조금 더 어려운 분수를 만들어 봅시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잘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동그라미 모양의 색종이를 똑같이 세 조각을 낼 거예요.
똑같이 세 조각을 내는데 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으면 가운데가 너무 커버리니까 똑같이 접을 수가 없죠. 그래서 똑같이 셋으로 나누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은 가로 한번 세로 한번 접어서 여기 원의 중심을 찾은 다음에 가로로 한번 접고 위쪽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등분 하려면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시옷자 모양으로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이건 어른들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셋으로 나누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4학년 때 만약에 각도를 배우게 된다면 그때는 똑같이 셋으로 나누는 게 조금 쉬워질 거예요.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똑같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선생님 똑같이 나누지 못했네요. 세 조각의 크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여러분은 선생님보다 더 잘했길 바래요.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똑같이 나누어야 되지만 오늘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라고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할게요. 이렇게 똑같이 세 부분으로 나눈 사람은 한 조각만 뒤집어서 붙여요. 색종이가 너무 크니까 위쪽으로 좀 당겨서 붙여도 되고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칠한 부분을 볼게요. 색칠한 부분들은 두 조각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선생님이 몇으로 나누라고 미션을 주었어요. 똑같이 세 개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색칠된 부분은 얼마예요? 세 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서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심장 모양이죠. 이 부분은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맞아요. 이 부분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럼 한 조각만 뒤집힌 이 부분은 얼마일까요?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서 한 조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볼게요. 뒷장을 넘기면 자, 부분 그리고 마지막 분수 만들기가 나와요. 마지막 분수 만들기는 조금 쉽게 해볼게요. 4분의 1을 만들어 보세요. 4분의 1. 4분의 1은 정말 쉽죠. 자, 선생님이 가위질을 잘못한 것 같은데 4분의 1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뒤집어서 이렇게 붙입니다. 4분의 1을 만들려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만큼은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눈 다음에 4로 나눈 것 중에서 몇 조각?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은 4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뒤집어져 있는 이 부분은 모두 합치면 얼마일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세 조각이 돼요. 여기 다 합쳐서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안쪽이 빈 글씨를 써 놓았는데 안쪽이 빈 글씨는 여러분들이 연필로 바르게 따라서 씁니다. 선생님 이거 외워도 좋다고 했어요. 전체를 분수에선 항상 전체가 있어요. 전체를 어떻게 나누어요? 분수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이
똑같이 몇으로? 2로 나눈 것 중에 1을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2분의 1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어떻게?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2를 이렇게 쓰고 어떻게 읽어요? 3분의 2라고 읽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빠르면 영상을 일시 정지했다가 쓰고서 들어도 돼요. 이렇게 2분의 1, 3분의 2와 같은 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수라고 해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의 수라고 해서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분수라고 합니다. 2분의 1에서 아래쪽에 받쳐주고 있는 이런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분수의 부모님이다 해서 분모. 그리고 위쪽에 조각으로 표시되는 이 수는 분수의 자식들이다 해서 분자. 3분의 2에서 3은 무엇인가요? 분모. 3분의 2에서 2는 무엇인가요? 분자. 이렇게 분수 공책을 써주세요.